맑고 화창한 봄날. 개강도 했겠다 꿈 많은 학생들로 붐비는 캠퍼스. 이곳에 인기 가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동아리 방을 찾았습니다. 음악 동아리네요. 여기 가수가 있다던데요? 그 형이요. 저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내 최고의 인기 가수 하태양. 지난해 첫 싱글 앨범 밥 먹었니로 데뷔 후 이 집 기억을 그리다까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형, 저희 공연이 내일인데 이제 보컬이 안 와가지고 한 번만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뭔데? 첫사랑이에요. 버스커. 내가 잘... 오케이, 해보자. 후배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마이크를 드는데요. 그의 노래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늘 빠짐없이 연습을 이끌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후배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자 믿음직한 선배라고 합니다. 노래가 좋네요. 정말 가수는 가수네요. 맞습니다. 네, 후배들도 참 좋아하죠. 오늘 별로 평소에 별로 맞춰본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맞춰봤다고 했는데 진짜 노래 잘하신 것 같고 가수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왔어. 네. 후배들과 네. 연습도 네. 끝나고 곧장 향하는 곳은 바로 강의실. 오늘은 전공 이론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전공이 궁금한데 음악 쪽 아닐까요? 아버지가 체육적으로 많이 좋아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체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로 데뷔했지만 그의 본부는 체육학과 학생인데요. 수업 시간엔 학생답게 열심히 수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체육학과 학생이 과연 음악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의구심도 들었지만은 본인이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고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엄청 바쁘네요. 네, 이번에 발걸음한 곳은 바로 테니스 코트. 야, 이번엔 또 테니스까지 치나요. 간만에 아는 얼굴까지 만나 들뜬 모습인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레슨 지냈어요. 레슨 좀 되나? 밥은 먹었고. 네, 오늘 뭐 하시려고요? 한번 잡아도 오랜만에. 진짜 봄 되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테니스장. 중고등학교 때 테니스 했었는데 테니스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 같이 한솥밥 먹던 후배랑 후배가 여기 코치예요. 그래서 같이 좀 운동 좀 하러 왔습니다. 가수가 되기 전 이미 테니스 선수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하태양 씨. 자세를 보니까 뭔가 전직 선수 느낌이 나요. 언제실까요, 근데 저분은요? 네, 노래와 테니스 둘 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테니스를 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음악으로 먹고 살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아직 테니스 코치, 이제 서울에서 테니스 코치 생활을 했었는데 네, 아직 지금은 이제 그거 살리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테니스 코치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코치에겐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도 꼼꼼하게 봐뒀다가 스윙 팁까지 전수합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라기보다는 끝까지 스윙에 대해 신경을 써주신다 생각하고 맞추고 여기까지 확실하게 스윙해 주시면 공이 이렇게 딱딱딱 교과서처럼 딱딱 들어가거든요. 네. 끝스윙 조금만 신경 써주면 훨씬 선수했다고 하는데 자세라든지 보면서 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상당히 또 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하고는 좀 동호인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한번 또 초등학교 남은 했을 게임도 한번 하고 싶네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하태양 씨. 홀로 작곡에 푹 빠지는 이 시간이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즉석에서 떠오른 좋은 멜로디들은 바로바로 컴퓨터에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틈틈이 써온 가사까지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멜로디랑 가사를 썼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악기가 문제인데 이제 그 코드들은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인이나 이제 작곡가를 통해서 만들고 이제 그것을 편곡가한테 또 맡겨서 악기 추가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더 거치면 이제 곡이 하나 바로 나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바로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기억을 그리랍니다. 아, 뭐 노래 좋네요. 진짜 좋네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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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곡가 분이 이제 잘 풍성하게 꾸며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싱어송라이터 뭘 하는 걸까요? 늘 꿈꾸는 하태양입니다. 네, 노래를 홍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래와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매니아층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 요즘은 SNS를 잡아야 됩니다. 20살 청춘들이 다 하는 고민이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뭘 잘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우 선생님이랑 이제 가수였어요. 근데 둘 다 좋은 직업이고 한데 좀 저는 이 가수에 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텔레비 보면 좀 가수들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저기서 노래를 하고 싶고 나도 더 멋있는 모습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게 막 뜨겁더라고요. 막 끓어오르고 그런 게 있어서 난 노래를 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이 많이 말렸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되고 번화가로 나온 하태양 씨. 무거운 장비를 가득 들고 그가 향하는 곳은 상남동 분수대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버스킹 한번 해보려고요. 예, 싱어송라이터. 네, 카노인 하태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네, 한 2주 전에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기억을 그리다라는 앨범이고요. 분수대 한가운데서 노래가 시작되고 그와 관객들만의 작지만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낭만적인 것 같아요. 아, 좋죠. 밤 분위기랑도 잘 맞고 되게 좀 밝기를 머물게 하는 그런 노래네요. 리듬을 타기 좋은 그런 노래를 선곡하셔서 지나가다가 엄청 좋게 들리는데요. 하태양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순간이 가장 설렌다고 합니다. 노래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과의 공감이라도 말이죠. 적더라도 저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버스킹 하러 왔으니까 재밌게 노래하고 갈 생각입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진주에 있는 집으로 향한 하태양 씨. 엄마. 좋았습니다. 들어온다. 태양이었어 오늘.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자. 노래 어떻던데 이번에 나온 거? 저번 노래보다는 좋더라고. 즐겁더라. 그러니까 좀 들으니까 흥겹다 해야 되나? 그렇대. 가수로서 꿈을 꾸기 전에 이제 한 유치원 때부터 이제 형이 먼저 음악을 먼저 많이 좋아했어요. 막 G.O.D나 막 H.O.T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면서 맨날 카세트에 테이프 넣어서 막 같이 들으면서 형이 부르면 저도 그냥 따라 부르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집으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형에게 새로 만든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가족이라도 긴장되긴 매한가지. 형은 언제나 동생의 노래를 듣고 냉정한 조언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작사를 조금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해봐라. 시력이 많이 모자라고 가수처럼 가수로 느껴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응원은 한다. 네가 하는 길에 네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응원은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라. 네, 그렇게 항상 냉정하면서도 차갑게 말하면서도 또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죠, 형이.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데요. 귀한 둘째 아들이 왔다고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상렬이 부러지겠어요. 태양이 3개월 만에 얼굴을 보게 돼서 좀 많이 먹으라고 좀 많이 차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세 부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즉석 라이브 노래 신청. 태양아, 노래 한 소절만 해봐. 갑작스런 아버지의 요청에 밥 먹다 말고 노래 한 곡 뽑는 태양 씨. 사실 처음에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대가 무척 심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하태양 씨 노래를 좋아하는 팬이 됐답니다. 태양이 노래 저희 많이 들었는데. 아, 노래 지금 엄청 안 되는 거야. 이제 저는 가수로 나가야 되겠다. 노래까지 할 줄은 몰랐죠. 작곡도 안 배우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신기해요. 기억을 그리다. 기억을 고르도록 작곡한 개념으로 제가 소주 한 잔. 다음에 더 좋은 곡 써라. 네. 대야. 축하한다. 나한테는 정말 이 음주를 줄 때. 제가 지금 쓰는 노래들도 지금 뭔가 추억을 회상하기 좋은 노래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추억 속이나 누군가의 그 사랑이라든지 뭐 뭘 하든 그 누군가의 머릿속에 조금 추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노래가. 그게 제가 가수로서 바라는 것.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것. 남들보다 두 배는 바쁘지만 그만큼 두 배로 행복하다는 가수 하태양 씨. 단 한 번뿐인 나만의 인생.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부딪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청춘입니다.